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의 애기야 가자라는 대사로 유명한 박신양 배우가 화가로 변신했습니다. 러시아 유학 시절 만난 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10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박신양은 사무치는 그리움 등 깊은 사유의 과정을 거쳐 진정한 화가로 거듭나기까지 10년간 그린 약 130여 편 자신의 인생이 담긴 작품들을 평택 MM아트센터에서 4월 30일까지 전시가 진행됩니다. 내 연기가 누군가의 진심에 가닿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했듯이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 사람들의 눈에 닿고 그리고 영혼에 가닿아야 한다. 처음에는 키를 이 그리워서 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칼을 이 그리워서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그리움이라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그려야 되는가? 생각이 깊어지면서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화가가 되려면 그림 안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깊어지면서 철학 공부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키를 러시아 유학 때 만난 친구 키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비행기 표값이 없어서 울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박신양이 돈을 모아 비행기 표값을 구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박신양이 학자금이 없을 때 키릴이 학생들의 서명을 모아 학교에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내가 연기에 접근했던 방식과 다르지 않게 나와 타자, 나와 세상,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 아름다움과 추함,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박신양 작가가 작업하기 전에는 1층 작업실 공간과 작품 관람 가능합니다. 거의 매일 오셔서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전시 일정, 전시관과 작업실 소개였습니다. 전시 성황리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